네, 남성 보양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여성 보양식 흔하게 듣진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못했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륙별, 국가별로 천차만별의 보양식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여성 보양식을 크게 카테고리별로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기상천외입니다. 왠지 느낌이 좀 기상천외하죠. 예. 바로 폴란드입니다. 기대된다. 폴란드에서 태반이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후시아무 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출산 후에 여성들은 허르몬 때문에 이제 네. 우울증이 찾아오잖아요. 그치.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원래 허르몬 약을 많이 드시는데 그게 네. 몸에 되게 안 좋아요. 폴란드에서 이제 여성들은 자기의 태반을 먹는 걸로 이렇게 그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출산 후에 태반을 가지고 전문 업체한테 그거를 맡겨요. 그래서 카로로 만들어서 알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알약을 네. 섭취하면 일단 본인의 호르몬을 먹기 때문에 그 수치를 이렇게 맞게끔 만들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진짜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특히 본인 거라면은 네. 정말 그게 그러니까. 본인 건강에도 좋은 건지 궁금해요.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영양소를 공급하는 원천이기도 한데요. 그게 또 이제 출처에 따라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을 드시거나 주사로 맞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네요. 그런데 태반 먹는 것까지 너무 충격적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라 그냥 요즘에 이슈되는 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사람의 태반 먹는 게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의보감에도 태반을 자학어라고 해서 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또 혈액을 길러준다라고 효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하. 근데 폴란드의 효능을 아까 들어봤을 때 약간 유사한 네.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요즘에 한의원에서는 사실 이 자학어를 약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심의 한 형태인 자학어 약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월경통이나 당뇨나 신경세포를 네.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태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아이를 이제 감싸고 있다가 그 모든 맞아요. 영양분을 네네. 아이한테 공급해 주던 그럼요. 아기 집이잖아요. 맞아요. 네. 좀 아깝긴 했어요. 좀 아깝긴 했어. 내가 이렇게 가루약을 만든다는 거 알았으면 그쪽으로 보낼 걸 그랬네요. 태반식 타면 어디 있어요? 그렇네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강수정 씨가 살고 있는 네네. 홍콩에도 보양식 하면은 꽤 유명하지 않습니까? 홍콩도 진짜 몸에 좋다고 하면은 진짜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네. 저는 그냥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전통 찻집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거북 젤리 뭐 자라즙 이런 거를 그냥 왜 우리들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듯 거기서 한 잔 마시고 다들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울산에서 자라를 많이 먹는데 어디요? 울산. 울산이 언제 네, 저 울산 출신이라서 울산에서 자라 당. 폴란드 출신 아니에요? 약간은 제2의 고향은 울산이에요. 무거던 출신이니까. 일단 자라에는 타우린이라는 네.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길거리나 편의점에서 흔하게 힘내려고 먹는 에너지 드링크 있잖아요. 네네. 타우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즐겨 마시게 되는데 과량 섭취하면 나쁜 점도 많으니까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 분들이 이렇게 챙겨 먹는 것들을 좀 보니까 별이별걸 정말 다 드신다는 생각이 또 들고 네네. 또 궁금하네요. 다음은 네. 또 어떤 보양식들이 진짜. 준비되어 있는지. 전 세계 여성 보양식의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푸드 세라피입니다. 푸드 세라피? 네. 과일입니다. 과일 테라피요? 그냥 몸에 바르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요? 아니 과일 먹는 거 뭐야? 먹는 거예요. 먹는 거잖아요. 너무 긴장해서 과일은 몸에 안 바르고 먹어.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키위. 키위. 네 맞아요. 키위 맛있죠. 키위죠. 네. 뉴질랜드 사람들은 별명은 키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키위. 그 뉴질랜드에서는 사전 보양식으로 골드 키위를 먹어요. 아 골드. 네 어머님도 저를 임신했을 때 많이 드셨대요. 네, 그 병원에서 네. 그거 엽산 먹으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 엽산 많은 골드 키위를 먹어요. 엄청 잘 알고 계신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임신을 준비할 때부터 엽산을 먹는데 엽산은 이제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엄청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엽산을 먹고요.
임산부한테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의 성장과 발육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좋죠. 그렇죠.